한 달에 3분의 1인 열흘 동안 연휴가 이어지면서 한편에선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영업 일수도 줄고 손님까지 줄어서 긴 연휴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자영업자들을 안상우 기자가 만났습니다. 평소라면 직장인들로 붐볐을 식당 골목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상당수 가게 문은 닫혀 있고 그나마 열려 있는 곳도 손님이 없어 한가하기만 합니다. 최장 연휴를 맞아 너도 나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이곳 식당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적자죠, 적자. 그냥 한 25일은 장사해야 되는데 한 열흘을 쉬니까 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. 밤이면 직장인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던 이곳도 손님들을 없애버린 긴 연휴가 별로 달갑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. 3년째 맥주집을 운영 중인 47살 한철희 씨는 긴 연휴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. 연휴 동안 이거 어떻게 이거 가게세를 또 마련을 할까? 이거 도로 점용료는 또 어떻게 이걸 또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? 걱정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. 명절 대목을 기대하던 전통시장도 절반 이상 손님이 줄어 문을 닫은 가게들이 즐비합니다. 일부 상인들은 도저히 쉴 수는 없으면서도 인건비라도 아껴보려 혼자 나와 문을 열었지만 손실을 메우기에 영 부족합니다. 명절이 길어지면 내국인들도 제 이 시장 자체를 나오질 않아요. 외국인들 역시 절반 이상이 안 들어와요.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, 지금 명절 길대는 게. 고향으로 관광지로 향하며 한껏 들뜬 긴 연휴가 자영업자와 상인들에겐 시름만 깊어지는 시간입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